강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특자계란 기관 CEO 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박사님. 야, 참. 축하드립니다. 아니, 뭘, 아유, 근데 그, 참, 날씨도 이상하고, 자본시장도 이상하고, 미국도 이상하고, 중국은 데이터가 좋게 나와서 전 좋을 줄 알았는데, 데이터 나쁘지 않았죠, 오늘. 시장은 많이 빠졌어요. 오늘 이제 네. 설명을 드리려고 여러 가지 가져왔으니까 네. 네, 방송을 살펴보시고 직접 판단하시는 것도 하나의 되게 큰 괜찮을까 네. 싶고요. 일단은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저는 오늘 이제 삼성전자 옆에 나라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의 최대 기업의 이제 급등을 보면서 계속 하락만 하니까 진짜 이제는 나가리 아니냐. 라는 시각이 많았는데 오늘 뭐 하루 움직이긴 하지만 다행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뭐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도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게 아닌가. 오늘 한국 마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반면에 중국은 오늘도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예, 이제 시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장지수 1.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예, 지금 3,330포인트 그리고 신천성분지수 2.6%, 예, 오늘 그 기술주들 과창호 지수 창업판 다 4%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와, 엄청 많이 빠졌어요. 예, 반면에 홍콩 같은 경우는 뭐 미리 두들겨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폭 0.2% 뭐 0.2% 정도. 다만 이제 H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했는데 어제 몰랐는데 7,000포인트가 깨졌더라고요. 네. 예, 좀 그런 거 보면 좀 사실 좀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다. 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나? CSI 300 지수 지금 저점과 고점 그리고 절반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제 저기 그 빨간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나는 박스로 우상향하게 만들 것 같아. 박스로 채널로 만드는 거야. 저기서 시장을 좌지우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조금 약간 더 뺀 다음에 다시 반등. 그래서 저 고점 근처에서 살짝 올린 다음에 또 발라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기서 아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 만약에 그 뭔가 시장을 내가 조성자로서 하고 싶다면 왜냐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중국 정부 자꾸 시장의 조성자로 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나는 어느 나라든 주식시장에 관심은 많을 수밖에 없고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손들은 우리는 관심 존재합니다. 우리는 관심 없어. 뭐 어느 나라나 다 그런 건 아니야. 우리는 관심 없어. 때가 무르익지 않았을 뿐 네, 다 모든 것들은 때가 있다. 저는 이제 믿고요. 네.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꼭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홍콩과 본토 소비주들은 오늘 그나마 나쁘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항공과 면세 섹터는 오늘 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지난주까지 해서 수익률 게임을 굉장히 활발하게 벌였던 섹터들이 뭐 중국의 방산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AI 배터리 뭐 태양광 증권 이런 소위 성장주들이었는데 오늘도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요. 사실상 오늘 이 성장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는 하루였다. 오후 들어서 낙폭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과 홍콩도 한국 처럼 아직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변화의 조짐이 좀 이렇게 목격되는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중국의 10월달 실무지표 각도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발표가 났습니다. 네. 위에 있는 게 이제 오늘 발표된 실무지표들인데요. 뭐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 실업률 이런 것들 나왔는데 일단 보면은 지표별로 섹터별 온도 차이가 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우선 10월달 투자나 생산은 시장 예상을 소폭 하회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녹색이 이제 오늘 발표된 건데 거기 나와 있는 숫자들 중에서 처음에 있는 산업생산 생산과 투자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을 조금 하회했고요. 반면에 소매 판매의 경우는 시장 예상이 원래 작년 10월 대비해서 3.8% 신장이었는데 4.8%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한 1%대 중반이 올라갔으니 많이 올라갔네요. 전월로 비로 보시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전년 동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년 동기인데 전년 동기가 지난달에 3.2% 증가했는데 4.8% 증가했으니까 많이 증가했죠. 근데 중국 계절적인 부분들도 사실 좀 많아서 어쨌든 뭐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4%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 서프라이즈다라는 평가들은 있었고요. 실업률도 지금 이제 5. 몇 프로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다시 5%대로 5.0%로 회귀를 했습니다. 네. 주택 가격 같은 경우도 10월달 70개 도시에 이제 주택 가격이 발표가 났는데요. 주택부 장관이 지난달에 말했죠. 10월달 되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혹시나 했습니다. 플러스입니다. 역시나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그 하락하는 낙폭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낙폭이 줄어들었다. 덜 빠졌다. 보시면 됩니다.
일선 도시가 그랬네요. 일선 도시가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0.2% 하락에 그쳤고요. 그 전에 이제 0.5%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낙폭을 좀 줄였고. 네. 그리고 상하이와 선전 같은 경우는 소폭 오히려 이제 올라갔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그 베이징이나 광저우는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2, 3선 도시 모두 지난달에 비해서는 낙폭을 좀 더 줄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난달 지표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우호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 주 통계 당국에서는 11월 달 지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네.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하락이 이렇게 하락이 이제 좀 뭐랄까 수직 낙하에서 L자형 하락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평평한 하락으로 가고 있다. 주택 가격은 네. V자는 사실 좀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게 예. 아유, 만들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 그렇게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원하지 않지. 중국 당국이 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야 뭐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V자는 아니죠. V자는 아니고 더 이상 안 떨어져야지. 안 떨어지고 뭐 소폭 뭐 전달 대비 뭐 0.1%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만 돼도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목만 안 잡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10월 달 들어서 보면은 일단 경제 지표들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잘 나오는 모습이긴 합니다. 월 초에 중국의 10월달 제조업 PMI도 그렇고 그 다음 주에 나온 수출이 특히 수출이 서프라이즈였죠. 그리고 오늘 나온 소매 판매도 그렇고 일단은 시장 예상을 대폭 상회하는 부분들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드는 생각, 혹시 올해 그러면은 성장률 중국 양회에서 얘기했던 게 5%인데 네. 달성 가능할까? 뭐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근데 1분기가 5.3%가 나왔고요. 녹색 박스에 있는 게 이제 맨 아래 있는 게 5.3%가 1분기, 그 위에 4.7% 2분기,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나왔던 게 3분기 4.6%인데 뭐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4분기가 한 5.4% 정도 나오면은 올 초 5% 나올 거다라는 게 챗GPT에서 이제 계산해준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지금 보면은 민간 소비랑 수출이 지금 이제 시장 예상보다는 4분기 들어서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네. 예, 기업 투자랑 정부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정부에서 돈 좀 풀어가지고 부품 올리면은 또 맞출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 좀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은 이럴 것이다. 라고 지뢰 짐작하고 매매를 하면은 그게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 있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보복 관세라는 대못이 이제 박히냐 마냐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슈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미국 트럼프 2기가 중국에 때리려고 하는 이 매매가 과연 현실적일 것인가? 오늘자 블룸버그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이제 공유를 드립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서 60%의 보복 관세가 관철될 경우 첫 번째로 중국은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매각하여 대응할 수도 있다. 중국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7,34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진짜 많이 줄었다. 예, 옛날에 한 3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2조 얼마 갖고 있었을 텐데. 기준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줄었어. 줄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아까 말씀드린 7,340억 달러면 원화 기준으로 1천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미국 정부가 발행한 전체 국채의 2%가 살짝 넘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미국 국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면서 이 보복 관세에 대해서 대응할 경우에 시장금리 당연히 급등할 거고 네. 예, 금융시장에 혼란이 우려된다라는 얘기는 했었고요. 네. 예, 중국은 이미 지난 2017년 이후에 2017년이면 트럼프 1기입니다. 이후 이제 무역전쟁도 시작됐고 그때부터 중국이 갖고 있던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의 3분의 2를 줄였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엄청 줄였어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거의 3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의 외환보유고가 동결돼버렸잖아요. 이제 이거를 빤히 이제 중국은 봤던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블룸버그에서는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국한테는 그 스위프트 탈퇴가 굉장히 무섭죠.그런 얘기죠. 네. 아울러 이제 그 블룸버그에서는 희토류 같은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카드도 언급을 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최근에 전기차나 반도체에 필요한 갈륨과 게르마늄 같은 광물들의 해외 판매를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네, 보복할 수도 있다. 샤이신에서도 이제 트럼프 2기의 보복 관세에 대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기사로 내보냈는데요. 중국 수출 기업의 60%,
60%의 보복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면은 실제 그러면 중국 기업들 중에서 이익을 내면서 미국에다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향 수출이 결국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기사로 나왔고요. 결국 보복관세는 중국에서 제조해가지고 다시 본토로 가져가게 되는 미국 기업들한테 오롯이 이제 피해를 줄 것이다. 그게 이제 차이신의 분석입니다. 애플을 예로 들었는데 여전히 애플 제품의 90% 이상이 중국 내에서 제조되고 있고요. 이제 그 중국의 폭스콘이나 럭스쉐어 같은 중국 하청업체들이 조립을 해가지고 완제품 만들게 되면은 네. 미국이 이제 그 애플이 이걸 다시 미국으로 역수출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대중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는 결국은 뭐 폭스콘이나 럭스쉐어 입신정밀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예, 애플한테 오롯이 그 관세가 부과될 거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이제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게 미국 내의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자신의 그렇죠. 변입니다. 그래 애플은 정확하지. 왜냐하면 애플을 국내에서 만드는 게 하나도 없으니 중국에서 만들면 중국에서 만드는 얘네는 그냥 마진만 따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5%든 10%든 그죠? 폭스콘 같은 데는 우리 그냥 5%나 주세요. 10%만 주세요. 우리 그것만 고정으로 하시면 돼요. 그건 못 깎아드려요. 뭐 이래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 지금 다른데 대체할 수 있는데도 별로 없고. 대체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아직까지 여전히 90% 이상이 그렇죠.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네. 기사 내용이니까요. 인도로 많이 못 넘어갔죠. 네. 네. 여기서 더해가지고 이제 중국 정부는 이미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와 외국 제재법 어느 나라가 하던 거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새로운 법률을 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 이기에서 보복관세가 중국에 부과될 경우에는 중국에 수천억 달러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 애플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중국 정부에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좀 기사로 언급이 됐습니다. 네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미국과 중국 정부 모두 사실 서로에게 이제 지금 총구를 겨누는 게 득보다 실이 클 거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2기에서는 미중 관계 아무래도 겉으로는 서로 왕왕 거리겠지만 뭐 뒤로는 또 손잡고 서로 필요한 것들 계속 챙겨가게 되지 않을까. 네, 트럼프 2기에서는 더욱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날 것으로 애플이 그 후원금을 트럼프한테 조금 주고 바이든 쪽에 많이 줬던 이유가 다 있는 거지. 그치? 민주당이 많이 준 게. 애플 입장에서는 되게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뭐 한국으로 오시든가. 근데 그 한국으로 와도 문제가 뭐냐면 그 큰 제조 라인을 어떻게 형성하느냐는 거지. 그게 쉽지 않나 봐요. 방법이 없지. 인도로 다 넘어갈 것처럼 예전에 기사가 됐었는데. 힘들어. 왜냐면 부품 조달 그 밸류체인이 다 같이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물론 뭐 많이 부품 많이 하죠. 걔네들 거에 한 30% 이상은 한국 부품으로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인력이 꽤 들어가잖아. 요즘에 그렇게 앉아가지고 컨베이어 벨트 앉아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까? 그렇게 많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요즘 같았으면 수능 다시 보고 재취업도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재취업을 하려면 의대 가려고 재취업을 수능 다시 보지 뭘 그거 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뼈도 못 쳤네요. 네. 어쨌든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중국 본토는 좀 많이 하락을 했고 홍콩도 참 반등이 참 나오다가 말았던 하루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저는 오늘 보면은 중국도 그렇고 주식 시장만 빼놓고 주변을 보면은 이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도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들을 많이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발표된 중국의 10월달 경제 지표도 보면은 투자나 생산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기대에 못 미친 부분들이 있지만 소비가 서프라이즈였고 부동산 가격도 일단은 하방 경직은 보여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나 생산은 정부에서 돈 좀 찍어가지고 뿜뿜 하면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소비나 부동산 지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거를 소비하는 수요자들의 얼어붙은 투자 심리, 소비 심리가 녹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조금씩 녹아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사실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말에 이제 중정부가 재정이나 통화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10월달 경제지표에서 작게나마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최근에 인민일보에서 5%의 성장률, 올해 5% 성장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내보냈던 것 역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1월 들어가지고는 중국도 보면은 홍콩은 좀 쉬고 본토도 가벼운 성장주들 위주로 해서 수익률 게임이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거 포트 변경 안 하고 그냥 따라가지 않고 정중동 하면서 이 섹터들 움직이는 것만 보면서 때를 기다렸는데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은 중국도 조만간 트럼프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이제는 숫자, 오늘 나온 숫자처럼 숫자를 확인해 가면서 중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을 좀 체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을 위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은 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또 눈치껏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데 다시 또 이제 시진핑 주석 다음 주에 G20 하고 나면 또 다시 중국 옵니다. 다시 또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망하긴 굉장히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본토 성장주들은 한 게임이 끝난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못 갔던 거 부진했던 게 중국 내 본토 기업들, 무거운 본토 기업들, 그리고 홍콩 빅테크들인 것 같은데, 다시 물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 다음 주에 또 좀 살펴볼 생각이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평안한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짜이징. 짜이징.